가기 전에 꼭 핵전쟁 10분 그러니까 아 그냥 유학 그거 봐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준 거야. 니네 NPC 1도 부르잖아. 그거 안 보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아준이 아니 니네 근해 공식만 배우면 어떻게 할 거야. 전세 뺄셈을 알아야지 근해 공식 쓰지. 그거를 좀 간략하게 오빠 그래 그 개소리가 너무 말라요 루테님. 아이 그 꿀템까지 알려주는 거서 그래. 야 쇼츠로 올려줘. 그러니까 쇼츠로 리얼 크크 짤딱 몰라? 아니면 그냥 그래프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편집자님 바꿔. 그래 야 요즘 뭐야 그리기 힘들어. 아니 PPT로 그냥 사진 몇 장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하는 누나 핵전대 저 유럽연대까지 좀 밀어주세요. 그냥 다 죽여버리게. 주민 무한거래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거래하다가 우클릭하다 뽀글뽀글 한 다음에 우클릭하다가 어? 안 풀렸네? 그러면 풀기 위해 뒤에 있는 아이템을 사면 됩니다. 대신에 이번에 살 때는 하나씩만 해서 어? 앞에 게 풀렸네? 하면 다시 계속 쭉 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씩 거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침반에 한 방에 거래하다가 둘 다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둘 다 막혔다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번 한 번씩 할 때마다 기회라고 주어진 생각하면 돼가지고 기회를 많이 쓰기 위해서는 한 번 하고 귀찮더라도 한 번 하고 빼고 한 번 하고 빼고 해야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웬만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막혀요. 진짜 진짜 웬만해서는 안 막혀 진짜로.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막히면 버리는 게 낫습니다. 보통은 버리죠. 뭐 얘도 풀 수는 있는데 뒤에 거를 풀면 되니까 하다 보면 풀리긴 하는데 오 얘는 진짜 운이 되게 안 좋네요. 근데 봐봐 이렇게 또 안 풀려버리면 답이 없는 거야. 아 아홉 개 써서 어떻게든 풀어볼게요 했는데 안 풀려서 어? 아홉 개 더 써볼게요 어? 오 얘 왜 이러냐 근데 어 설마 NPC 막히나? 확인 좀 해볼게요. 운이 되게 안 좋은 건가? 오케이. 아, 풀렸어요. 와, 이렇게 해서 푸는데, 아. 문제가 심각하죠? 주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똑같이 생긴 주민, 옷을 다르게 입은 주민이 있는데, 여기 버전, 1.12.2 같은 버전 같은 경우는, 옷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옷이지만 직업이 다른 경우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냥 답이 없어요. 우클릭해봐서 얘 이름 써있는 거 아 도산업자구나 아 가죽세공인이구나 라고 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오! 이게 좀 차이 나겠다. 옛날 버전과 최신 버전의 차이일 거야. 왜냐면 옛날 버전엔 지도대작자가 없어요. 여기 버전에 나온 지도대작자야. 여기였나 바로 이전 버전 1.11에 나왔을걸요? 지도대작자가 꾸질 수도 있어 사서보다 내 느낌에. 자 그러면 둘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종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냥 소환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좀 애매하더라도 중요한 점이 지금 사서 같은 경우는 종이가 막히게 되면 이 종이를 풀기 위해 다른 걸 구매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걸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통 이 유리를 사게 돼요. 왜냐면 앞에 다시 에메랄드 나오는 책도 존재하고 그리고 쓰여진 책도 존재하지만 쓰여진 책을 만들기 위해서 먹물 구하는 게 아깝고요. 그리고 사서 책을 위해서 귀찮게 가죽을 구하는 게 아까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쓸 바에는 그리고 당연히 종이도 많이 들고요. 그런 시간을 쓸 바에는 유리로 사서 도박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대작자라고 하는 친구가 좋은 게 뭐냐면 종이도 종인데 나침반도 써먹기 좋을 것 같아요. 철 4개랑 그리고 레드스톤 하나거든요. 철 자체는 조금 많이 드는 편이긴 해. 철 자체가 적게 드는 편은 아닌데 풀린 거를 아 막힌 거를 푸는 역할로도 쓰고 그리고 은근 급할 때 철 남아 돌기도 하니까 써먹기엔 꽤 괜찮은 수단일 것 같습니다.
막혔을 때 풀 거는 얘보다는 얘가 더 나아서 미래적으로는 저는 지도장치가 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초록색 주민, 얘네는 죽어도 거래 안 해주는 주민입니다. 얘네는 어떻게 하든 간에 안 돼요. 그래서 나오면 그냥 바로 버리면 돼요. 버리고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이 친구랑 당근 거래를 할 거잖아요. 당근 거래를 할 건데 당근이 지금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넘겨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칸에다가 넣어도 됩니다. 그냥 첫 번째에 넣어도 돼요. 다만 만약에 당근이 또 앞에 순서나 다른 게 있다면 앞순서 거래 가져온다는 거? 지금 보면 호박파이랑 빵이 에메랄드잖아요. 근데 빵이 더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빵으로 나와요. 호박파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같은 건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괜찮네요. 농부 괜찮네. 농부라고 하는 주민 같은 경우가 지금 밀, 감자, 당근을 바꿔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 버전에 안 돼서 몰랐던 건지 아니면 그때 마크 지식의 차이였던지 모르겠지만 여기 버전에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런 작물을 행운으로 캤을 경우에 행운으로 더 나올걸요? 그리고 호박도 괜찮아 보인다. 호박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 눈 뒤돌면 자라있어요. 여기 버전이 호박 같은 경우가 그냥 평지 있을걸요? 맞나? 확인해봐야겠다. 수박은 정글에 있는데 정글은 사실 찾기가 여기 버전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호박은 또 찾기 쉬울 수도 있어. 아, 필드에 있네. 그렇네. 다른 곡괭이나 갑옷에 발라봤다가 좋은 게 아닌데? 하다가 그럼 도끼 한번 올려봐. 어? 도끼 올려봤더니 섬세한 도끼인데요? 그럼 뽑는 거지. 섬세한 도끼를 그리고 수박 캘 때 쓰는 거죠. 속도 비교해볼까? 인센트는 되어있지만 빠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곡괭이의 속도, 도끼의 속도 더 빠르죠? 검의 속도. 아! 여기 버전 패치했다. 도끼가 더 빨라. 도끼가 더 빠릅니다. 아! 너무 꿀팁인데? 아! 에반데! 다음은 이제 사서인데 의외로 여기를 써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 괜찮다. 몬스터가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럼 금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거든? 금을 써야 되긴 해. 왜냐면 이 좀비고기가 안 나오니까. 금을 써서 열고 열고 해서 이거 할만하네요. 인챈트병은 좀 에바고. 오, 이거를 쓰는 팀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쓰는 팀이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 사서 쪽에서 엔더진. 그래서 도망가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좋겠다. 그 핵을 갖고 있거나 하면, 아니면 핵을 가진 사람을 쫓아가거나 할 때 꽤나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기존 영상에 없는 추가 영상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헷갈렸을 것 같아서 주민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핵전쟁에 사용되는 1.12버전 주민의 감염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걸 추천해요. 일단 기존의 좀비가 주민을 감염시키는 건 똑같고, 이렇게 감염된 후에는 나약함의 포션을 뿌리고 황금사과를 먹이는 것까진 똑같은데 이게 풀렸을 경우가 조금 특별하더라고. 풀린 거를 제가 따로 미리 준비했거든요. 그 전에 아까 전에 감염시키기 전에 지도작자의 원래 상태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종이 32개 그리고 종이 30개에 모두 풀로 풀려져 있는 지도제작자인데 얘네들을 감염을 치료하게 되면 분명히 지도제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서로 바뀌어있는 경우도 있고 지도제작자로 바뀌어있는 경우도 있고 종이의 개수도 세일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지도제작자를 전부 다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풀려있지가 않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세일을 해주고 치료를 해준 개념보다는 주민이 초기화가 됩니다. 아예 다른 주민이 돼요. 하얀색 옷을 가지고 있을 뿐, 하얀색 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서 아니면 지도자였다가 걸릴 뿐 세일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확인했을 멤버들에게 하나 남기자면, 추가 영상까지 찍었다. 이거 길다고 하면 진짜 할 말 없다. 진짜 할 말 없다.